저희 콩마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오랫동안 요식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식당을 또 운영을 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는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좀 오랫동안 유통업을 했던 이사님이 계시고 재무 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. 저희 나또키나제라는 제품은 발효를 한 콩을 가지고 건조하고 바로 환을 만들어서 아무 첨가물 넣지 않은 식품입니다. 그래서 드시면 그 효소가 장까지 가서 대장이나 위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.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낫또를 먹을 때 그 끈적함을 가지고 되게 먹기 불편하다, 냄새가 난다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근데 저희 제품을 보면서 먹기가 너무 편안하다, 매일같이 먹으니까 좋다, 들고 다니기 편안하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다른 타 회사에서는 뭐 나토키나제를 뭐 5% 2% 뭐 홍삼을 뭐 5% 넣고 그것을 가지고 홍삼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냥 100%를 가지고 건조해서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 넣지 않은 그 제품이기 때문에 대려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여드름이 있는 친구가 그거를 먹고 굉장히 깨끗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복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걸 드신 분들은 그게 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. 저희가 제품군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 7, 8가지 되는데 대학교의 도움과 그다음에 중기청의 도움을 좀 받아서 R&D 사업으로 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. 중국과 베트남에 현재는 수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.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베트남에 아주 작은 물량이지만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바이어하고 지금 현재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서류가 지금 더 좀 완결이 된다면 중국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